오늘 오전 총기 사고로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해병대원들의 합동 영결식이 엄수됐습니다. 건강한 아들, 형제를 잃은 가족들의 오열이 보는 이들의 마음을 더욱 안타깝게 했는데요. 숨진 4명의 해병대원 중 스타의 가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그맨 임혁필 씨, 그리고 나인 뮤직스의 은지 씨 가족인데요. 이 소식 스타뉴스가 준비했습니다. 귀신도 때려잡는다는 해병대. 고된 훈련을 받은 만큼 해병대원들은 그에 대한 자부심도 대단한데요. 얼마 전 해병대에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4일 해병대에서 총기 난사 사건으로 해병대원 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번 일로 임혁필과 나인뮤지씨의 은지의 사촌 동생도 안타깝게 숨진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특히 임혁필의 사촌 동생은 임혁필의 권유로 해병대에 입대,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평소 해병대 출신임을 자랑스러워했던 임혁필. 선택하기 어려운 결정이었는데 너무 멋지고 자랑스럽고. 예기치 못한 사촌 동생의 죽음에 임혁필은 해병대 선배이자 친척형으로서 미안함과 슬픔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해병대에 대해 안 좋은 시선이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도 함께 전했는데요. 해병대는 육군하고 여러 군대랑 다르게 지원을 해서 가는 곳이고 남자답게 좀 전하고 싶고 좀 멋진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꿈을 꾸기 위해서 내온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지금 이런 사건으로 좀 모두되지 않았으면 하는 게 좋겠군요. 명예스럽게 간 거니까. 젊은 청년 4명의 생명을 앗아간 총기 사고를 일으킨 김상병은 그간 부대 생활을 잘해왔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기수열외, 즉 부대원들이 선임 취급도, 후임 취급도 해주지 않아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안타까운 참사를 부른 군 관련 사건 사고는 수차례 있어 왔습니다. 작년 11월 23일에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근무 중이던 해병대원 2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는데요. 당시 해병대 출신인 김웅국과 이정은 직접 분향소를 방문, 숨진 해병대원의 넋을 기렸고요. 뒤를 이어 많은 스타들이 트위터에 애도의 뜻을 전한 바 있습니다. 연평도 사건 7개월 전에는 온 국민을 슬픔에 빠지게 한 천안함 참사가 일어나기도 했는데요. 이때도 많은 스타들이 숨진 장병에게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특히 전쟁 이야기를 다룬 영화 포화 속으로에 출연한 차승원과 탑은 희생 용사들의 조문을 위해 시청 앞 서울 광장에 마련된 합동 분향소를 방문하기도 했는데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천안함에서 희생된 46명의 장병 여러분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런 지금 학생분들이나 제 나이 또래 젊은 또래 친구들도 많이 이렇게 다시 한번 찾아와서 이렇게 깊게 다시 되새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늘 사고만 즐기했던 것은 아닙니다. 시크릿 가든으로 인기가 절정에 달하던 때 해병대 자원 입대로 세간의 이목을 끈 현빈. 이 같은 소식에 해병대에 대한 관심은 최고조에 달했는데요. 현빈이 입대하기 전부터 하루가 멀다 하고 각종 보도가 쏟아지는 것은 물론 입대 당시에도 수많은 취재진이 몰려 화제가 됐었죠. 소중한 시간을 보고 굉장히 귀중한 시간인데 시간을 내서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입대 후에도 해병대는 현빈의 훈련 모습을 블로그를 통해 공개하는가 하면 현빈의 사격 훈련 결과를 알리기도 했는데요. 특히 그의 자대 배치에 대해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갖자 그의 보직 문제에 국방부 장관이 언급을 했을 정도입니다. 그야말로 입대부터 훈련까지 모든 게 생방송되듯 저녁에 알려지고 있는 현빈의 해병대 생활. 2년 동안 하려고 잘하고 잘 시간 잘 써서 여러분한테 받은 저한테 너무 컸다고 하는데 2년 후에 다시 그간 해병대 출신 스타들은 많이 있었지만 이처럼 화제가 된 적은 없었는데요.
해병대 1이라면 두 발 벗고 나설 정도의 해병대 출신인 김홍국처럼 현빈 역시 전역 후 같은 전철을 밟을지 궁금해집니다. 현빈의 입대로 관심을 받았던 해병대는 지난달 민항기를 향해 사격한 일이 전해지며 비난을 받고 있는데요. 불과 몇 개월 만에 총기 난사 사건까지 더해져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는 마치 영화 GP506을 보는 듯한데요. 남자들만 나오는 이제 군대 얘기에서 이제 벌어지는 그러니까 남자들만의 얘기죠. 예, 그 머리도 이렇게 그러니까요. 짧고 그 최전방에서 GP 안에서 벌어지는 그 군대 얘기거든요. 그 안에서 이제 전부 다 몰살 당해요. 그 미스테리한 그 이야기의 중요한 열쇠가 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영화 속 소대원 몰살 사건과 지난 4일 일어난 해병대 총기 난사 사건은 너무나 흡사해 더욱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영화 속 이야기가 현실이 돼버린 해병대 총기 난사 사건. 앞으로는 이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길 바랍니다.